자,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아, 페이지 360페이지. 드디어 이제 계약법 들어왔습니다. 자, 계약법, 계약 총칙에서 계약의 의죠. 기억나시나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에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거든요. 이게 뭐죠? 계약 자유 원칙이죠. 자, 이러한 계약 자유 원칙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첫째, 계약할지 말지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의 자유고요. 또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수 있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고. 또 내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내용 결정의 자유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뭘할수 있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하려고 하는 이 계약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죠. 정확히 말하면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법의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다. 왜냐하면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방식 결정도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모든 계약은 불요식행위입니다. 비불요식행위. 따라서 특별한 방식 형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X가 된다는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약관이 나옵니다. 자,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약관은 그동안 수년 동안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한 5, 6년 동안. 근데 작년에 약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안 나오던 부분이 나오면 한 2, 3년 동안 계속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약관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의의는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약관에 대해서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좀 완화해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꼭 명시 설명해야지만 구속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다. 솔직히 예외죠. 다시 말하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1, 2, 3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두 번째죠. 약관이 어떠한 사업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이라면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약관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명시 설명해야 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이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관이 구속력에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에 발생하지 않겠죠. 자, 3번 약관의 해석 방법입니다. 일단 약관을 해석할 때는 1.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두 번째,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인간 차별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 다른 말로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작년도 시험 문제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약관 내용 중에 문제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작성한 사람이 그 잘못된 것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약관은 인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네. 인쇄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별적 합의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적 합의가 있었다면 인쇄된 약관보다 이 개별적 합의가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으로 약관은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을 두게 되는데 이러한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러한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소비자에겐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해요. 불공정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그 약관은 무효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따라서 약관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조항만 무효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63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해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다른 말로는 무명계약이라고 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중개계약이 출제된 바가 있죠. 물론 중개계약은 민법에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중개사법에 있는 거죠. 따라서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있고 위쪽에 이제 그림이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매순인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이 건물을 을에게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뭐가 되는 거죠? 쌍무 계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이 A라는 건물을 돈 주고 판 것이 아니라 을에게 꽁꼬로 증여하기로 했다면 을은 꽁꼬로 받기로 했으니까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이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요 증여 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발생하게 되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딱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상 광고 계약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상 광고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고요. 왜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냐면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입니다. 왜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자고요. 그럼 요 예 때문에 모든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란 논리는 X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모든 편무 계약은 무상 계약이라는 말은 X가 돼요. 왜냐하면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유상이니까요. 근데 예외가 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세 가지를 나눠서 기억하자고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이다. 다만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고 현상광고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인 이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오죠. 자, 청약과 승낙,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다른 말로 하면 의사의 합치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고요. 요물계약의 종류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현상광고 요물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의 종류 외워둡니다.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매, 교환, 증여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경우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한다. 일단 개념만 잡으면 되겠죠. 자, 370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일단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겠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있고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이게 뭐죠? 낙성계약이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가 돼야 돼요. 이거 우리가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면 청약자인 갑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만약 을이 엉뚱한 병에게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질 않는데 이거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요. 또 승낙을 누구에게요? 청약자에게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승낙해봤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자, 낙성 계약이니까 청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승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물론 청약은 일반적인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청약의 효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된 후에 계약이 성립되지 도달된 후에 철회할 수가 없고요. 의사표시 똑같은 거예요. 또 청약의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고요.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을 하는 사람,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특정한 사람이라면 굳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 이게 나오거든요. 시험이 잘 나와요. 이거는 뭘 생각해 보시면 쉽냐면은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된단 말이죠. 자,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가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커피를 뽑아 먹으려면은 요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겠죠. 이게 승낙입니다. 누구한테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그게 근데 문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자판기를 설치한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되 누군지 명시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승낙입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죠? 청약자죠. 왜요?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승낙해봤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청약자는 누군지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이어야 되니까 승낙의 상대방도 특정인이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입니다. 또 승낙의 자유는 청약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을 때 승낙할지 말지 오로지 누구 마음이요? 을 마음인 거고요. 갑이 을의 이러한 자유를 뭐할수 없다는 거죠?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자유를 제한한다면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대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청약을 하면서 매달 며칠까지 반품하지 않으면, 별말 하지 않으면 승낙한 곳을 보겠다라는 청약의 내용은 무효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릴 게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8월 20일까지 승낙을 해다오라고 기간을 정했거든요. 갑이 뭐죠? 청약자인 거죠. 을은 뭐죠? 청약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우리 좋다, 니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언제 도달했냐면 8월 21일 날 도달했어요. 그러면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의 경우에는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승낙이 연착된 경우에는 요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갑이 을에게 또다시 별도로 추가적으로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8월 12일 날 승낙을 발신했어요. 그러면 한 8일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갑은을에게 승낙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고요.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하게 되면 연착된 승낙으로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자, 연착이 됐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에 통지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까졌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승낙은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고 이것이 8월 19일 날 도달됐고 연착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8월 19일이 아니라 8월 12일인 거죠. 왜요?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니까요. 근데 만약에 8월 21일 연착이 됐어요. 연착이 됐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다만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는 연착에 통지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데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언제요? 승낙의 발신 시인 8월 12일이에요. 좀 복잡해졌죠, 여러분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자, 매치든 해치든 어쨌든 간에 계약은 항상 언제 성립하게 되냐면 승낙의 발신 시에 성립하는 거예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요? 승낙의 발신 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세요. 언제 계약이 성립됩니까? 승낙의 발신 시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368페이지에 중간에 니은문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돼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체가 되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또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되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마지막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긴 할 건데, 일단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자, 계약이 성립 되기 전에 불가능한 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 계약이 성립됐을 때는 가능했는데 그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제가 앞부분에 정리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제 복무하는 거란 말이죠.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라도 책임지지 않고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꼭 그러느냐?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됩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됩니다. 이 팔래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의 내용인데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도요 이행 이익보다 초과될 수는 없어요. 자, 실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라는 이유로 실내 이익 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아무리 그 실내익이 많더라도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학설은 그 적용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체결하기 전 부당 방해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전이죠. 그러니까 체결하기 전이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탁설은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이지만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므로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 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원인이 다른 것뿐이에요. 내용은 이것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은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약의 성립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계약의 효력 계약 종식 끝나고 그다음에 계약 각수도 거의 끝날 것 같고 이제 거의 이제 민법이 마무리되네요. 자, 제 수업 들으셔서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